저 사실 오늘 종강 했는데 같이 놀 친구도 없고 친구 한 명은 알바 있고 또 친구 한 명은 아파서 집에 있고요. 그래서 혼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왓다깨오라는 사원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원 와 정말 아름답죠. 여기는 저희 나라 태국의 라마 1 국왕이 만두라고 하셨던 사원입니다. 오, 뒤에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 예전에 공전,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 공전인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군인들이 훈련합니다. 보이시나요? 뗏목 타러 갑니다. 여기는요. 열한 물놀이도 할수 있고 뗏목도 있고 개 뷔페도 있고 여러분 저희 지금 태국의 짱타부리에 와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벤또 이용기도 좋아하는 건데 이거 우리는 뛰어 들어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선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제 보시다시피, 짧은 치마, 짧은 바지, 반발 입고 입장 불가능합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여기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죄송하지만 태국인은 무료입니다. 건타이카, 건타이카. 건타이카. 알라나카, 미바바사, 손카. 건, 니. 컴퓨터, 루벤 컨타이, 루슬롱하, 루슬롱페이, 찬니, 아우까빠우따. 아니, 여러분. 태국 사람이어야 여기 입장 무료인데, 여기 분들이. 제가 태국 사람인 거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태국 민증을 보여드리고 입장해야 됩니다. 엄마, 유니, 유니, 바빠사촌. 바빠사촌이네. 자, 태국 민증입니다. 아니, 바빠사촌 가. 오케이, 가. 아, 감사합니다. 여기 한 번,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이프레 네 오빠 태국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와디카.